리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 K3리그 13라운드 경기 화성FC와 울산시민축구단의 경기를 화성FC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김학철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성민 골키퍼, 박재환, 최영훈, 조영진, 김성환, 박태웅, 공용훈, 김보형, 서정진, 박준태, 심재혁 선수가 먼저 나오겠습니다. 자, 울산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윤균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태인 골키퍼, 박동희, 이기훈, 황지훈, 오민석, 조예찬, 유원종, 장재원, 조평원, 박주현, 마틴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심 에이스과 함께 경기 출발했습니다. 왼쪽이 주황색 유니폼의 화성FC, 그리고 오른쪽이 푸른색 유니폼의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화성은 역시나 그렇습니다. 올 시즌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경기력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쪽 찔러줍니다. 헤더! 뒤쪽 흘렀고 왔어요. 때립니다. 굴절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할 뻔했습니다. 지금은 또 손에 맞지 않았냐. 방금 저희도 서정진 선수를 그냥 노마킹 상태로 놔뒀거든요. 울산 네. 수비가. 그렇죠. 자, 박태웅 가운데 쪽 봤습니다. 아크 정면. 아, 좋아요. 때립니다. 오! 골대! 들어갑니다. 화성이 한 걸음 앞서 나갑니다. 지금은 정말 벼락 같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벌써 자, 마틴이 끝까지 따라가 보는데요. 빠르게 지금 걷어냈고 오! 자, 조평원. 자, 먼 거리 찔러줍니다. 박상현 연결됐고! 벗어납니다. 자, 완벽한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박성민. 지금은 수월할 수 있는데. 그렇죠. 자, 조예찬 넘어갔고 박주현. 자,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직접 때립니다. 높게 떴습니다. 지금은 다소 변칙적인 플레이를 했는데 네. 사실 앞에서 공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짧게 내줬는데요. 오늘 좀 변칙적인 전술을 많이 들고 왔어요. 자, 올려줍니다. 뒤쪽 헤더!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도 큰 시장을 갖고 있는 이기훈. 자, 차근차근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예찬. 자, 크로스 올려줍니다. 박상현 헤더! 오! 자, 뒤쪽에 볼 살아있습니다. 자, 지금 네. 자, 주심에이슬과 함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양팀 모두 정말 위협적인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자, 결국에는 공용훈 선수의 골에 힘입어 화성FC가 한 골차로 앞서나간 채 전반이 종료됐습니다. 활동을 보여줬었던 고 유상철 감독인데요. 부디 편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심에이슬과 함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밖에 오른쪽이 화성FC, 왼쪽이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자, 왼쪽 측면 길게 줬고 자, 서정진 반대편을 봤는데 마틴이 공을 잡습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틴. 자, 마틴 수비 앞쪽에 두고 있는데요. 때립니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넘어지면서 끝까지 슈팅을 때려봤던 마틴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살짝 잡고 있고요. 안쪽으로 찔러줍니다. 받아놨고 좋아요. 다시 내줬고 때립니다. 좋아요. 떴습니다. 자, 지금은 조평원 선수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울산이 노려야겠죠. 그렇죠. 자, 심재혁 박스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헤더 클리어링 높게 떴고 안쪽 찔러줍니다. 살았어요. 자, 때립니다. 벗어납니다. 지금 자, 이번에 오른쪽 측면 봤습니다. 아, 볼을 뺏겼고 빠르게 올라갑니다. 역습입니다. 자, 조영진 가야죠. 앞쪽 찔러줍니다. 가야죠. 박준태 박스 안쪽 박준태 천천히 가고 슛. 슈팅 막아냅니다. 자, 이번에는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김태일의 선방 기록한 바 있는 노상민 선수를 넣어주면서 득점 역시 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머리로 떨고 쳤고 앞쪽 연결 짧은 패스 연결됐습니다. 아, 가운데 좋아요. 쪽 발견했고 빠르게 올라갑니다. 좋아요. 왼쪽으로 심재혁. 심재혁 심재혁 막아냅니다. 다시 한 번 자,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와, 화성이 한번 네. 자, 선수가 앞쪽에서 막아주고 있고요. 끝까지 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좁은 공간에 서 있습니다. 나왔어요. 자, 쏟아냈고 최영훈 박스 안쪽 최영훈 꺾어줍니다. 수비에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때립니다. 막아냅니다. 자, 뒤쪽으로 흘러나왔고 주심에 히스토리 올렸습니다. 자, 노상민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박스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헤딩 높게 떴습니다. 자, 이번엔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주심에 히스토리와 함께 경기 종료됐습니다.
결국 화성FC가 너무나도 오랜만에 승리를 챙겼습니다. 화성FC가 7경기 만에 승리를 챙겼는데 오늘 경기 플레이가 너무나 좋았거든요. 전반 초반 선제골도 있었습니다만 경기 운영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그 4위인 울산을 상대로 승점 3점을 챙긴 게 대단합니다.